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다시 재선이 됐습니다. 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자 4년 동안 부동산 정책 상당히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자 4년 동안에 바뀔 지역 중에서 오세훈 시대의 3대 핵심 지역을 제가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자 서울에 구가 25개 구나 있다는 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아, 모르시는 분 있으면은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제가 누누이 예전부터 얘기 드렸던 거 있죠. 지역은 점점 양극화 될 것이다. 서울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질 거고 뭐 대구든 부산이든 양극화가 심해져서 오르는 곳들만 오르고 오르지 않는 곳들은 안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자 그럼 서울의 중심 지역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마포구 우리 마영성 하는 거 그 다음에 용산구 성동구 이게 마영성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서울의 한 복판에 가장 가운데 있는 그래서 가운데 중자를 쓰는 겁니다. 중구 그리고 성동구 옆에 광진구 그리고 밑에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여기를 우리가 소위 중심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위 중심지역. 자 그렇다면 이 지역 중에서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장 이 개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우리 그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일단 중구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중구. 자 중구는요 상업지역들이 분포를 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명동이든 충무로 이거 다 중구잖아요. 그 상업지역 일자리가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의 비율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 주거지역이 유일하게 신당동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아파트의 비중보다도 오히려 단독주택이나 빌라, 밀집지역으로 형성이 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 개발이 빨리 됐어야 되는 곳인데 개발이 계속 안 되고 있었죠. 그런데 예전에 기억들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나경원 씨가 중구 국회의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원에 나왔을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신당 청구 약수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니까 실제로 용역을 주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실행을 하려고. 그런데 그 후에 어쨌든 국회의원이 바뀌면서 나경원 씨가 서울시장 또 나갔죠. 선거에.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구가 국회의원이 이제 민주당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있던 계획들이 전부 다 나가리가 된 겁니다. 전부 다 없던 일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요거 제가 그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거 한번 보세요. 약수역, 청구역, 신당역, 직주 근접형 복합개발 추진하겠다. 다시금 역세권에 있는 그런 지역들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복합개발.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중구는 이거 하나면 끝나는 겁니다. 뭐 신당동 패션 오브 창작 스튜디오 리모델링, 남산 중심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 메카 조성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얘기고요. 일단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약수역, 청구역, 신당역 이쪽이 개발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예전에 뭔가 하려고 했던 게 이제서야 드디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남대문시장 뭐 주차장 건립 그 다음에 중림동 서울역 키즈카페 황학동 일대 노후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 추진 어떤 전문가들이 황학동 쪽이 자꾸 개발이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개발은 황학동은 될 수가 없죠 거기 그렇죠. 그래서 황학동 일대는 그냥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정비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 구청장 공약을 한번 보시죠. 이번에 중구구청장도 국민의힘으로 당선이 됐죠. 예, 그래서 구청장 보면은 세운지구 재개발 저건 똑같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서울 중심 재건 프로젝트. 서울 중심 재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중구가 서울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 중구를 앞으로 낡은 동네에서 새롭게 문화와 그리고 주거가 같이 합쳐져 있는 그리고 업무까지 같이 합쳐져 있는 그런 중심으로 개편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한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구 지도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쪽 옆에는 옆쪽은 이제 행당동이고 그렇죠. 행당동 이쪽 왕십리 바로 옆에가 이쪽 건너편이 중구예요. 이쪽은 성동구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요 요 신당 19역 이 신당역이 있죠. 신당역은 2호선 그 다음에 6호선이죠 신당역이 있고 이 신당역 바로 앞에 요 신당 19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번에
이게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곳이에요. 여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목이, 입지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골목이 무지하게 좁아.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지나가면 어깨가 막 부딪혀.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무산이 되고, 또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 했다 또 무산이 되고, 다시 재개발로 신청을 요번에 신통기획,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진과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싸고, 그리고 저쪽은 빌라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단독주택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청구역 바로 밑에가 신당 8구역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긴 재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 동화 약수하이츠 밑에가 우리 그 이사 대책에서 3080, 00으로 재개발을 하겠다고 했던 지역이 바로 이 동화 약수하이츠 밑에 부분입니다. 약수역이 있는데 저기도 지금 뭐 9구역이라고 해서 개발이 되고 이제 슬슬 신당동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그런 시기가 왔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당역, 그다음에 청구역, 약수역 이쪽이 지금 뭔가 개발이 될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쪽은 아파트죠. 아파트들이 쭉 있고 지금 아파트가 없는 동네가 여기. 그렇죠? 요쪽. 이쪽 이렇게 돼 있어요. 아파트 없는 동네들이. 보면은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곳이 신당역과 가까운 요쪽 라인이에요. 이쪽이 모아타운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이쪽이 만약에 모아타운으로 해서 동의서를 걷어서 모아타운으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가격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많이 오를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들은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못한다. 예,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로 옆에 왕십리도 있지만 시내 한복판이 낡은 동네가 이제 비로소 기지개를 켜고 다시 용서 좀 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같이 신당동 우리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광진구입니다. 광진구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가격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 공약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양광장 구이동 일대 전략정비 계속 추진, 한강변 높이 완화. 한강변에 옛날에 전임시장 때는 35층 규제가 있었잖아요. 35층까지만 짓게끔. 그렇다면은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제는 50층까지 질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계속 추진하겠다. 군자 아차산 중공역 등 역세권 용도 지역 상향하겠다. 역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역세권이 중요하다. 역세권. 내가 내 집을 한채 갖더라도 반드시 역세권. 1억 2억이 비싸더라도 어떻게 돈을 빌려서라도 역세권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앞으로 역세권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밑에 광장 중곡 군자 화양 자양동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이런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는 곳이 있다면 빨리빨리 하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또 있네요. 동서울터미널 대변신. 동서울터미널 바뀌는 거 아시죠? 거기 스타필드 들어오고 일자리도 들어옵니다. 일자리도 들어와서 첨단 복합화, 주민 편의시설 대폭 확충. 동서울터미널이 낡은 터미널이었잖아요. 거기 이용해 보셨나 모르겠지만 낡은 터미널인데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그 주변 지역 많이 바뀌었죠. 하남도 스타필드 들어오니까 막그 집값이 엄청 올랐다. 이거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쪽 라인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뭐 동부간선도로 지하한다는 거 이건 뭐다 아는 얘기고요. 야,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게 어린이 대공원을 재정비해서 런던 하이파크처럼 키우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이것도 좀 의미심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저 동서울터미널이 앞으로 이 첨단 복합 그런 문화들 복합화가 돼서 일자리도 많이 들어오고 스타필드 들어오는 이런 곳으로 변한다. 그러면 거기 일자리가 크게 생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구청장 공약 보시죠.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광진구가요. 여러분들 의식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광진구가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상업지역 비중이 가장 없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25개 구 중에서 24위예요. 24위.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 아, 그리고 낡은 동네들, 빌라 밀집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택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 공공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또 아파트 비율이 광진구가 너무 작아요. 광진구가. 아파트 비율이 21%밖에 안 돼. 21%. 그러니까 35% 이상 늘리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뭐예요? 개발을 빨리빨리 해주겠다라는 얘기나 똑같죠. 그리고 지하철 역세권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래서 생활 중심 권역으로 육성. 지하철 역세권 종합발전 계획 수립. 역세권 얘기가 많이 나오죠? 역세권의 중요성이 계속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밀도 개발에 의한 청년 등 1인 가구 주택 공급.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용도 지역을 상향한다. 상업 지역을 늘리겠다. 그리고 아파트 비율이 적으니 아파트 비중을 늘리겠다. 그렇다면 개발을 쉽게 쉽게 할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동일로. 영동대교를 넘어오는 그 길, 화양리를 지나서 거기가 동일로라고 하는데요. 동일로 도시계획정비를 통해서 용도지역 상향 조정하겠다. 화양동, 자양사동 지역을 강남 성수 지역의 배후 상권으로 육성하겠다. 하여간 상권이 많이 좋아질 것 같죠? 예, 상권이 지금 없는데 상업지역들이.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부간선도로 지하 추진 뭐 이런 건다 아는 내용이고요. 아, 강진구 지금 보시죠. 자, 여기가 한번 보시자고요. 광진구. 다들 아시다시피 이 자양사동은 이미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청을 했다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여서 지금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떨어졌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놨다는 의미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묶어놓을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재산권 침해가 되는데 개발도 안할걸왜 묶어놔. 그러니까 묶이는 순간 가격이 엄청 뛰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예전부터 진행을 했던 자양 7구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자양 3동에 있는데 자양 7구역. 이건 지금 뭐 재개발 한참 진행하고 있는 곳이고 이 자양 3동 쪽은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서 이쪽은 재건축은 사실은 좀 힘든 재건축은 좀 힘든 그런 아파트들이 많고요. 리모델링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전부 다 큽니다. 이쪽은 나중에 결국은 리모델링 쪽으로 이쪽의 아파트들은 다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바로 이쪽 4동이 지금 막그 토지거래 허가기를 묶이니까 이쪽에 양꼬치거리 있잖아요. 여기가 롯데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바로 옆에 이쪽이 지금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모아타운. 이거 정말 이쪽에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해서 뭐 말로는 뭐 7월달까지 동의서 걷어가지고 지정을 뭐 받겠다.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우리의 투자처다. 여기는 못 들어가니까 모아타운은 아직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남아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보면 이쪽은 다 아파트 지역이고 남아있는 데가 바로 여기가 자양 2동이에요. 자양 2동. 이렇게 자양 2동인데 여기도 예전에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개발 지역이었죠. 여긴데 중요한 거는 이쪽은 전부 다 신축들, 이게 도로가 반듯반듯해요. 그래가지고 신축들도 많이 들어왔고, 노후도도 아직까지 안 맞습니다. 자, 여기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서 이쪽이 일자리가 크게 생기고요. 이쪽에 동서울터미널 방금 보셨죠? 스타필드 들어오는. 이쪽에 광진구 최대의 일자리가 들어옵니다. 여기 광진구청도 일로 들어오고요. 있죠. 그런데 예전부터 개발을 하려고 뭔가 가장 입지가 뛰어났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쪽이 입지가 바로 다리만 건너면 잠실이거든요. 잠실대교 건너면 바로 송파고. 자, 그러면은 이쪽 라인은 예전부터도 뭐 개발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하지만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움직이진 않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 커다란 일자리가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개발될 가능성이 거의 99.9%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입지에 학교들도 다 모여 있잖아요. 이런 지역이 개발 안될수 없겠죠. 그리고 이쪽도 개발될 거고. 여기 큰 일자리가 들어오면 이 동네는 다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양동은 지금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이 2구역의 이쪽 라인, 2구역의 오른쪽 라인, 북단이죠. 여기가. 잠실대교 북단 쪽하고. 그리고 저쪽에 모아타운 쪽, 이런 쪽을 우리가 투자를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 용산구입니다. 아, 여기 용산에야 뭐 누구나 다 아는 너무 좋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용산 국제무지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제무지구 드디어 개발이 됩니다. 국제무 중심으로 해서 용산시대 신도심 조성하겠다. 구도심에서 앞으로 뭘로 바뀐다? 신도심으로 바뀐다. 구도심에서 용산이 크게 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남 뉴타운, 너무도 유명한 한남 뉴타운 일대 재개발 5개 구역이죠. 이 재개발 정비사업 신속 추진하겠다. 5개 구역이었는데 1구역은 지금 빠져있고요. 2구역부터 5구역까지 2, 3, 4, 5, 4개 구역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구역도 지금 진행을 따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겠죠? 워낙 이태원하고 가까워, 이태원역하고 1구역은요. 그래서 상당히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볼 때가 여기입니다. 여기 서계 청파동 노후주거지 정비 추진. 노후주거지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용산은 정말 개발 계획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뭐 아무데나 사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정도로 호재가 많습니다. 뭐 노들섬 뭐 원효로 이거는 뭐 수직으로 하늘로 날은 비행기잖아요. 이거 비행기 교통수단 이거는 근데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태원 한류 중심지로 부활 육성하겠다. 뭐 본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어려움에 처했지만 이촌동 노후 아파트 재건축 신속 추진 이것도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거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자, 용산의 도시 업무 기능 대폭 강화. 자, 국제업무지구 용산 전자상가 서울역 주변 신경제 중심축으로 개발하겠다. 지금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지하로 이렇게 늦는다 이런 얘기 있죠. 철도를 지상을 뭐 공원화하고 상권을 강화시키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 이태원 삼각지 숙대 주변 정리, 숙대 주변 경리단길, 해방촌길을 글로벌 관광산업특구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계동, 청파동, 서부역 개발사업 지원, 후암동 재개발지역 고도지원 완화. 저는 이거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후암동 재개발지역 고도지원 완화. 본래 후암동은요, 그 남산이 있기 때문에 높이 짓지를 못해요. 이 동쪽 후암동과 이렇게 후암동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나눠서 이쪽 서쪽 후암동이 있고 동쪽 후암동이 있는데 여기가 남산이죠. 남산. 이게 남산이고 서쪽 후암동은 본래부터 특별계획구역으로 잡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뭐 이미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고 이 동쪽 후암동은 본래 개발계획이 전혀 없던 곳이에요. 그리고 남산 바로 밑자락에 있기 때문에 여기 높이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7층 이상 못 짓는 곳입니다. 본래 7층 이상 못 짓고 이 서후암동도 12층 이상 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본래. 그런데 지금 이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규제를. 근데 제가 여기 후암동, 동후암동에 한 15년 전부터 개발된다고 들었거든요. 15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개발된다는 소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15년 전에 여기를 안 하고 딴 데다 했으면 훨씬 더 이익이 됐겠죠. 그렇죠. 지금은 바뀐다는 거예요. 고도 제한을 완화시켜 줘 봐야 이게 무슨 갑자기 35층까지 가나요? 그렇진 않죠. 지금보다 조금 더 완화시켜 줄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호재는 분명히 호재다. 하지만 굳이 여기에 들어가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 들어갈 데가 있으니까. 원효로 일가 이 재개발 재건축 지원하겠다. 한마디로 재개발들을 빨리빨리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구청장 공약입니다. 원효로 현대자동차 부지 개발 적극 추진. 원래 저기를 호텔로 지으려고 원래 계획을 했었죠. 호텔로 지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뭐 업무단지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용문동 주거정비 사업 추진. 용문동 쪽 전부 다 그쪽도 뭐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고 신분당선 뭐 조기 착공 추진. 이거 다 있던 얘기죠. 리모델링 사업 추진. 이촌 2동 노후 아파트. 이게 지금 뭐냐면요. 다 있던 얘기인데 빨리 하겠다는 거예요. 빨리. 용산에 누가 있어요, 지금? 용산에 대통령이 계시잖아. 대통령이. 그러니까 주변을 지금 빨리 하겠다. 지금 용산민족공원도 일부 지금 개장 뭐 한다고 지금 막 났대요, 뉴스에. 자, 보광동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 및 한남리턴 사업 신속 추진 지원. 자, 보광동에 신분당선을 넣겠다. 본래는 없었는데 거기다 넣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빨리 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금 보면은 전부 다 개발 계획이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여기 후암동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쪽 서쪽 후암동은 여기 특별 계획 구역이에요. 특별 계획 특혜 구역이라고 특별 계획 구역.
여기가 동호암동인데 이쪽이 원래 개발 계획이 없던 곳이에요. 이 남산이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 때문에 못하는 곳인데 여기도 풀어준다고 하죠. 풀어줘봐야 근데 무슨 35층까지 못 짓죠? 어쨌든 분명히 제한은 있을 것이다. 풀어줘도. 그렇지만 호재일 것이다. 하지만 여기 지금 들어가라고는 권하지 않는다. 자, 서계동 역세권 뭐 추진한다고 그러고 청파 2구역 신속통합으로 진행하고 청파 1구역도 그렇고요. 지금 뭐다 지금 원효로 일가 역세권, 효창동 역세권 개발하고 여기는 또 공공복합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이사 대책에서 나온 거죠. 30, 뭐 40인가 80인가 그 공공복합사업, 이 정부의 주도로 하는 공공사업으로 뭐 진행한다고. 용산국제무지구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대자동차는 여기 있습니다. 자, 용산은 지금 전체가 다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아 저기는 안될것 같아요. 여기는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지금 보면요, 이안될것 같은 지역도 지금 해준다고 하잖아요. 이안될것 같은 지역도 그렇기 때문에 용산은 전체가 다 바뀐다. 저는 그렇게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개발 계획들이 있는데 비어 있는데 들어가면 돼, 무조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장인뉴타운 제거하고 해제된 지역 투자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그 장인뉴타운 해제된 지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다 추진하잖아요. 왜? 아니, 그 주변에 추진해서 올라가, 아파트가 지어지니까 주거 환경도 쾌적하고 가격도 막 올라? 우린 낡은 동네야? 우리도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재개발은.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원효로 일가 쪽에 이렇게 빈 땅들이 있어요. 이렇게 남아있는 땅들. 그리고 그 남아있는 땅들 여기도 이제 이쪽도 남아있는 땅이 있고요. 원효로 일가 이 남아있는 땅들이 왜 가능하냐면은 예전에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은 이하면은 재개발을 못했잖아요. 면적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뭐 모아주택 그렇죠. 이런 것들로 안 되면 이런 것들로라도 다 개발을 할 것이다라는 게제 판단이에요. 이제는 용산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곳이지, 어디가 개발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지역이 다 바뀐다는 거죠. 재밌는 현상이죠? 많이, 예전하고 많이 다릅니다. 자, 오늘 간략하게나마 제가 용산에 대해서 이렇게 용산, 그 다음에 중구, 용산구, 중구, 그 다음에 광진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부동산 DJ였습니다.